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활동 하면서 시퀀스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어떻게 이 시퀀스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룹 레슨과 개인 레슨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룹 레슨 먼저. 저는 특히 그룹 레슨 때 이런 시퀀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과거에 이 10명 정원인 그룹 레슨을 진행할 때였는데 그 10명의 분들이 대부분 계속 재등록을 하시면서 2년 정도를 계속 똑같은 분들로 끌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아무래도 그룹 레슨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동작이라든지 뭐 보조가 없으면 위험한 동작이라든지 좀 많이 어려운 동작이라든지 등등의 동작의 좀 다양성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뭔가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스스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이 한 사람의 체형만 보고 시퀀스를 짜면 되고 그리고 이 한 사람만 케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또 개인 레슨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룹 레슨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를 좀 뒤집어 본 거죠. 보통 그룹 레슨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교육을 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때에는 그룹 레슨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좀 평균적인 체형을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큐잉을 해라 라고 보통 알려드리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자, 무조건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평균적인 체형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오늘은 카이포시스에 대한 운동, 또 어느 날은 플랫백에 대한 운동, 어떠한 틀어진 체형을 오늘 주제로 해서 큐잉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4포인트 포지션, 기어가는 자세를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굽은 등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겨드랑이 뒤아래를 좀 잡아서 끌어내리면서 이 체스터, 약간의 등을 펴낸 그런 큐잉을 보통 주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나의 주제는 플랫백이다. 그러면 큐잉이 달라져요. 조금 더 손바닥을 더 밀어내는 듯한 큐잉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똑같은 자세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포스처를 내가 생각하고 큐잉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설명이 달라지고 회원님들이 느끼는 그 자극점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의 자극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평균적인 체형만 생각해서 큐잉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마다 본인 체형에 따른 그런 단점을 좀 개선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회원님에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날은 이 회원님에게 맞는 그런 시퀀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평균적인 체형만 생각하고 큐잉을 하는 것보다 회원님들께서 더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큐잉이 더 잘 맞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어떤 동작을 할 때 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라고 그런 몸에 대한 이해력도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작의 다양성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체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동작을 계속 좀 반복을 하게 되더라도 강사가 임의로 이 운동의 목적 자체를 바꿔서 자극점을 다 다르게 주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모두 다 똑같이 스완이란 동작을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날의 스완은 손의 위치를 얼굴 라인 옆에다가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몸통의 신장 각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자극점이 몸통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난이도도 좀 더 내려갈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어깨 라인 옆 정도의 손바닥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등 중간 부분, 약간 아래로 더 자극점이 오게 되고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쪽 가슴 라인 옆쪽이나 몸통 옆쪽에다 손을 두고 스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에서보다 신장 각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자극점도 좀 더 허리 라인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큐잉을 줄 때도 등 상부, 등 중간 뿐만이 아니라 허리까지
바깥이 같이 힘이 들어오며 엉덩이 상부에도 같이 힘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또 큐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도 훨씬 더 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어떤 손이나 발의 위치를 조금씩 옮기게 되면 자극점도 달라지게 되고 목적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작을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 강사가 큐잉을 주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브릿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엉덩이 하부에 집중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 상부와 허리에 집중을 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이 길어지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텐션을 좀 더 느껴라 라고 자극점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여러 가지 큐잉이 그 브릿지라는 동작을 하면서 전부 다 들어가 줘야 되는 큐잉이기도 하지만 그 큐잉을 좀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자극점을 더 잘 느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똑같은 동작인데도 이렇게 자극점이 달라질 수 있네, 이런 디테일함도 더 배워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룹 레슨 때 이 두 가지만 잘 고려해서 섞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극점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좀 더 다양한 느낌이 나게 수업을 이끌어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개인 레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사님들이 이 시퀀스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작의 다양성만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시퀀스 영상들은 대부분 새로운 동작들 위주로 영상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퀀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동작들을 주로 올리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의 그런 새로운 동작들, 저의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는 곳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생각해볼 거. 매일 새로운 동작을 하게 되면 지루하지 않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더라도 전보다 얼만큼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회원님들에게 계속 알려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내가 회원님들에게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퀀스 노트에 내가 오늘 어떤 동작을 했다 라고 동작만 적지 마시고, 예를 들어 오늘 이 동작을 위해서 사용한 스프링의 텐션과 개수, 그리고 오늘은 몇 회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근데 몇 회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 10번을 했는데 5번까지는 수월하게 했는데 6번째부터 어깨의 안정성이 무너지기 시작함, 8번부터는 거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적어놔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횟수를 그냥 10번 했음 이렇게만 적어놓게 되면 이번에도 10번 했는데 오늘도 10번 했네 이렇게 비교하기가 애매해져요. 근데 저번에는 10번을 하더라도 5번부터 힘들어 했는데 오늘은 10번 하는 내내 정확하게 모두 다 수행했네, 그러면 이분은 이만큼 근력이 늘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고 그걸 알려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동작이라도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님들이 계속 알게 된다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되고 또 좀 더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보다 더 잘하시네요 가 아니라 회원님 저번에 5번밖에 못했는데 이번은 10번 하셨어요. 회원님 저번에는 노란색 스프링으로 했을 때도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파란색 스프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과 까지 포함을 해준다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된 느낌이 있었고 압박감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회원님의 목적과 체형에 좀 더 집중해라.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동작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회원의 목적을 잠시 잊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즉 포커스가 좀 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도 처음에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동작을 찾아내면서 동작 자체는 굉장히 화려는 해지는데 화려해지기만 하고 오히려 회원님들이 이런 동작을 진행했었을 때 더 난해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찾는 그 새로운 동작이라는 것은 대부분 협응력이 필요한 화려한 동작들이 많죠.
어떠한 기본 동작에 변형이나 응용이 들어간 게 많아서 뭐 단순하거나 심플한 경우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복잡하고 화려한 동작들은 사실 일반인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어영부영, 허우적거리다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회원님들을 보다 보니까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회원님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고 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필라테스 자체가 동작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작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을 강사로서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회원님들은 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강사가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자주 계속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당연히 문제는 되겠지만 이 적당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회원님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님의 성향이라든지 현재 몸의 상태, 뭐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맞춰갈 생각을 해주셔야지 너무 동작의 화려함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회원님의 진짜 목적과 좀 동떨어질 수 있다. 자, 세 번째, 오히려 기본적인 동작들, 베이직한 동작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할 때쯤 교육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자격증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기본적인 동작들을 많이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 베이직한 동작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또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기본 동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된 거죠. 또한 기본 동작이라도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나의 일반 회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새로운 동작만 고집하면서 이 회원님들이 허우적 거릴 때 이런 방식을 또 같이 적용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이 동작 전 센터에서도 해봤는데 이런 느낌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진짜 필라테스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동작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했던 동작이더라도 진짜 자극점을 제대로 느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 회원님 이전에 이거 했던 동작인데 기억하시죠? 라고 여쭤봤을 때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한두 번 했던 동작이라도 회원님들께서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때문에 했던 동작이야 라며 헌호처럼 버리고 새로운 동작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작을 반복하고 자극점을 정확하게 느끼게 해주고 반복할 때마다 자극점이 점점 더 깊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서 동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새로운 동작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움직여 보다가 이런저런 동작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새로운 동작을 보더라도 그 동작을 또 보고 따라하다가 그 동작에서 변형을 또 해서 또 새로운 동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하지만 절대 거기서 바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동작을 직접 계속 반복을 해보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어떤 곳에 자극점이 오는지 어느 근육을 사용을 하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나가야 그래야 여기에서 또 다른 변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보고 동작 따라하고 끝이 돼버리고 말겠죠. 뭐 이렇게 새로운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부분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동작을 간헐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해주고 회원의 운동 목적이나 체형 변화를 잊지 않으려고 꼭 노력하고 매 수업마다 이런 베이직한 동작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하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게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저만의 방법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방법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셔도 좋겠죠. 자, 시퀀스에 고민이 있는 우리 강사님들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려주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